NC소프트를 대량으로 매수한 개인 투자자가 어제 가지고 있는 주식 대부분을 다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투자자는 NC소프트가 NFT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베팅을 했다가 이틀 연속 하락하자 다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개인 투자자 한 명이 NC소프트 주식 53만 주를 순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자는 최근 닷새간 총 53만 5,324주를 순 매수했습니다. 즉, 매수한 주식을 거의 다 매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일 NC소프트 거래량의 20%를 특정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 순 매수 금액만 약 3,500억에서 4,0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가 추이를 통해 평당가를 유추했을 때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새로 편입된 일부 종목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MSCI는 지난 12일 크래프톤과 LNF, FNF, 카카오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 SD 바이오센서 등 6개 종목을 신규 편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닥에서 LNF는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장 초반 24만 3천 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D 바이오센서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며 3.93%가 오른 51,600원에 마감을 했고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슨도 강보합세로 마쳤습니다. 이번에 지수에서 빠지는 신세계와 필라홀딩스는 매도세가 몰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종목 편출입 조정은 오는 30일 장 마감 후에 지수에 반영되고요. 특히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에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테슬라나 애플 등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예탁 결제원은 어제 미국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원하는 증권사 20곳 중에 한 곳을 골라서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하면 됩니다. 예탁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한정된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와 관련된 현행 채널이 대폭 확대돼서 투자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핀테크 기반 증권사의 신규 진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건전한 경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NFT 사업 진출 발표 등에 힘입어서 40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장 초반 한때 주가는 41만 3,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15일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하이브는 최근 5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로 블록체인 업체인 두나무 지분 2.48%를 취득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해 NFT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를 NFT와 연계해 굿즈, 컨텐츠 등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추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복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유일무이한 상품을 소장할 수 있는 희소성을 제공해서 팬 경험을 확장하며 아티스트 IP의 가치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대폭 늘어나고 주가도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이 같은 전망을 하고 목표가를 기존 10만 6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여잡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가 15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3.03%가 오른 9만 1,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3일부터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목표가의 상향 근거는 실적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스튜디오 드래곤 영업이익은 774억 원으로 28.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메리츠 증권은 이보다 더 많은 979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의 재계약도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년 3월 공급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증권업계는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한국 드라마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공급 가격이 최소 10에서 1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킹덤과 지리산 등을 제작한 A스토리와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기술 기업인 EVR 스튜디오가 지난 11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스토리는 양사의 제휴관계를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EVR 스튜디오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스토리에 따르면 EVR 스튜디오는 A스토리가 제작하는 드라마 무당의 원작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AAA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와 결합된 디지털 휴먼 사업과 NFT 기술과 결합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A스토리오의 컨텐츠와 셀러브리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휴먼 사업 전개, 그리고 컨텐츠와 메타버스, NFT 플랫폼을 결합하는 사업 및 VFX 사업도 본격적으로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투자 전략은 현재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약 바이오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략 소개에 앞서 최근 시장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수는 좁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른바 전체 시장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업종 및 테마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거의 세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종목군은 2차 전지, 게임, NFT, 원자력 등으로서 이들 종목군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으로도 매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게임과 2차 전지 조합이 약세로 전환되고 반도체와 바이오 조합으로 주도 업종이 변화하려는 시도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업종이 상승이 좀 장기간 지속되었고 시세가 이미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많다는 점에서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새로운 주도 종목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사실 콘텐츠 관련 업종이 상승할 때 후발 주자로 거론되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개별 종목만이 등락이 좀 반복되었을 뿐 전체 업종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셀트리온 그룹주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어 전체 바이오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악화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상태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 반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 전체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 업종은 사실 현재 진행 중인 게임, NFT 업종 선호 구간에 동참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실적 부담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성장성 또한 게임이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무한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계기로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경우 의외의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약해지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순수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신약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좋은 데이터를 발표하고도 재료 노출로 인식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장기간 소외받은 바이오 업종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추세가 상승 반전한 바이오 종목은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치고 빠지고 재진입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간 소외받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장기간 소외받은 고바이오랩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고바이오랩은 2014년 서울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에서 스핀오프 형식으로 설립된 기업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인 마이크로와 생태계인 바이옴을 합한 용어로서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 수는 순수한 인체 세포 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은데 제2개놈으로 불릴 만큼 질병치료와 관련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의 투자 포인트는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글로벌 2상에 진입한 건선 치료제를 비롯해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 간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아직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말에는 중국 상해의학그룹의 자회사인 친이와 1,200억 원 규모의 면역질환 치료 소재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보다 빠른 허가와 상업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기술 수출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작년 말 상장 이후 고점이었던 68,600원 대비 66.1% 하락한 23,250원인데 전일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이후 사실상 최저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실한 수급 세력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해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고바이오랩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